안녕하세요.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책 기획자와 작가, 서점 주인이 모여 그림책을 두고 수다 떠는 방송입니다. 우리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멤버들도 좀 많아지고 구성이 다채로워지고 있어요. 월 2회 비정기적으로 팟빵과 유튜브, 아이폰 팟캐스트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첫 댓글을 써주시는 분께 그림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붙이고 왔어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와 댓글은 작수사에 큰 힘이 됩니다. 멤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찬바람이 슝슝 부는 가을, 곧 김공공이 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공공입니다. 와. 뭐야, 이거를. 올릴까? 와. 이렇게. 네, 찬바람을 이어받은 충기입니다. 와. 예, 저는 달복입니다. 오랜만. 네, 네, 다람쥐의 계절 서다랍니다. 네. 도토리 많이 물었나. 부자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분이죠. 찰스 키핑의 그림책을 두고 수다를 떨려고 합니다. 깊이를 따지자면 한두 끈도 없겠지만 소박 겉핥기라도 해볼 생각인데요. 오늘 수다 떨 그림책으로 2000년 시공 주니어에서 나온 창 너머, 2005년 사계절에서 나온 조지프의 마당, 2008년 사계절에서 나온 낙원섬에서 생긴 일, 2010년 사계절에서 나온 찰리, 샬럿, 금빛, 카나리아, 요렇게 소개할 예정인데요. 순서는 한국에서 출간된 순서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뭐 찾아본다고 찾아봤는데 역시 우리 멤버 중에 있잖아요. 영어 능력자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나 영어 진짜 너무 힘들어. 막 해석하는 일하고 머리가 나 왜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해석이 안 되지? 1924년 9월 22일 런던의 램베스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굉장히 복작복작한 서민층 거리에서 이게 도시 생활을 평생 하셨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편안하고 평범한 그 노동자 계급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이후에 북 런던 커닝턴에서 남학교를 다니다가 그때 당시에 아버지, 할아버지가 연달아 돌아가시는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쯤에 남학교를 다니고 아 이제 그림이 좀 소질이 있네 뭐 이러면서 미술 공부를 좀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집에 가세가 이제 기울으는 일이 생겨가지고 그 이후에 얼마 후에 윌리엄 크로위즈 앤 선스라고 하는 인쇄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격동의 시간이 닥칩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돼요. 10대예요 이때. 얼마 안 된 나이였는데 2차 세계대전 때 탄약을 만드는 엔지니어링 회사 듀란치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뭐 가스맨으로 일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18살이 되던 1942년, 18살이면 너무 애기잖아요. 1942년에 해군에 입대해서 그 후 4년 동안 통신병으로 일을 해요. 군 복무 중에 머리 부상을 당해서 한동안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당시 회복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이 그의 작품 세계 이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리젠트 스트리트 폴리테크닉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웨스트민스터 대학의 일부로 일부에 있는 미술대학인 거죠. 그래서 미술 공부를 하고 싶어 했지만 학자금이 없어서 막 보조금 신청을 이렇게 여러 번 했지만 매번 거절을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스 검침원으로 일을 하면서 틈틈이 미술 공부를 하다가 얼마 후에 1949년 보조금을 받아서 한 3년 정도 공부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잠깐 스치면서 만났던 레나테 메이어라고 하는 기여한 독일인 독일인 가정이었던 그 레나테 메이어와 사랑에 빠지고 그 레나테 메이어 작가 아버지가 미술 공부를 시켜주면서 절대 가난뱅이 미술
그 학도하고는 사랑에 빠지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고 미술 공부를 하다가 그 서약을 어기게 된 어기가 됐다고 뭐 하더라고요. 잠깐 에피소드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는 졸업 후에 신문에 만화와 저널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렸지만 그다지 적성에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교과서 삽화도 그리고 1956년 비엘 카울리 에이전시를 통해서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출판의 아동 도서의 삽화를 그리며 본격적인 출판 일러스트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1960년대 후반 블라이언 와이드 스미스와 존 버닝엔과 함께 3대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평가를 얻었다고 해요. 활동한 이후에 한 20년 정도 후에 이제 그런 평가를 얻게 된 거죠. 강렬한 인상의 색상, 왁스 레지스트 기법을 사용한 즉흥적이고 거친 그림은 당시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킬쿠스 리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상적인 강렬한 색상의 조합은 이야기를 압도한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평가했대요. 조지프 마당, 창 너머 각각이 1969년, 1970년에 나왔는데 이 책들은 BBC 스토리라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단편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창문, 그 창문이라는 소재는 그의 작품에 다수에 이용되는 주요 소재이고 맞아. 이야기에 있어서 그의 성장기 상황이 어른이 되면서 자기의 주변의 어떤 도시라던가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주제를 맞아. 채택을 했다고 해요. 그의 작품은 호불호가 굉장히 명확했는데 일부 호사가들은 그의 작업이 너무 화려하고 폭력적이고 병적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그림이 어린이 도서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했고 심지어는 에드워드 아디전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었는데 화가이기도 하시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찰스 키핑을 대놓고 저속한 예술가라고 불렀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는 대중적이지 않은 점이 최대 약점이라고 평가도 해요. 찰스 키핑의 천재성에 대해서 그의 이제 담당 편집자였던 마벨 조지는 그는 평생 성장하고 개발하는 데 몰두하고 온 마음을 다해 아름답기도 하고 추악하기도 하는 우주 속의 인간 존재를 탐구하는 데 헌신했다. 그 다음에 이런 그의 철학적 사색이 그의 이야기와 그림 속에 녹아져 있어서 단순히 유의적이고 교육적인 어린이 도서 목적을 넘어 예술적이고 사색적인 그림책을 남겼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수상도 꽤 많이 했는데 케이트 그리너웨이 상을 이렇게 두 번이나 탄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1967년에 찰리 샬로 금빛 카나리아로 타고 1981년에 하이웨이맨으로 케이트 그린어웨이를 탔어요. 70년에는 카네기 메달을 타고 74년에는 안델센상의 최종 후보로 갔는데 결국 상은 못 탔고 75년에 BIB 황금 사과상을 탔다고 합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을 타시기는 하셨어요. 그리고 1988년 5월 달에 뇌종양으로 작고를 하시게 됩니다. 와이프가 2014년까지 사신 걸 보면 빨리 돌아가신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더글라스 마틴이라는 사람이 그 찰스 키핑 일러스트레이터의 삶이라는 평론집을 냈는데요. 그의 삶은 그림책 작가로서 뿐만 아니라 영국의 그 출판계를 이르는 말이 있더라고요. 폴리어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런던의 출판계를 이르는 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출판계에 디킨즈의 일러스트레이터로서도 디킨즈 찰스 디킨즈 작품의 일러스트레이터로서도 큰 공헌을 했다고 평가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한테는 정말 좀 생소하구나 그런 쪽으로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알찼습니다. 그러니까요.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는데 그 이상의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정보가 되게 한정적이었는데 많은 걸 정말 알아보셨어요. 내가 궁금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머리를 쥐어짜면서 해석을 했다고. 몇 가지의 기사를 막 찾아보고 그러긴 했는데 그 이분이 워낙 책을 어렵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런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어떤 그 소재를 갖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해석하는 어떤 평론이나 설명이나 리뷰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게 하기에는 약간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든 게 우리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자국의 국민들도 그렇구나. 역시
자국의 국민들도 막 이건 어린이 책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그리고 뭐 지만족이지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건 경우도 왕왕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신 후에 그 와이프도 미술 전문으로 일러스트레이션도 하시고 순수 미술도 하시고 그 키핑 갤러리를 열어서 남편과 자기의 작품을 계속 선보이고 관리하고 하시는 걸 하셨더라고요. 네, 저도 이 책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다가 이렇게 조금 멀리 놓고 보니까 이거는 그림책으로 가까이 봤을 때는 못 느꼈던 게 약간 하나하나씩 작품 같은 느낌이 사실 드는 장면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맞아 원화 같은 게 아직도 있다면 갤러리 전시 같은 거 요즘 우리 작가들은 많이 하니까 그런 거 해도 좋겠다 했는데 실제 그렇게 해놨네요. 그런 김에 작품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자연스럽게. 네, 저도 김궁궁님께서 소개했던 대로 제가 뭐 이 작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저도 이해를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책 소개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창 너머라는 책을 보았는데요. 처음에 이제 도비라 장면에 창을 등지고 의자에 앉아있는 소년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 졌던 창의 커튼을 열어보면서 이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소년의 이름은 제이콥이고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듯도 해요. 그런 제이콥에게 창은 안전하고 쉽게 밖과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맨날 혼자 있는 제이콥이거든요. 이제 엄마는 뭐 1층이고 누나는 뭐 학교 갔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어느 때처럼 커튼을 열어서 창밖을 봅니다. 이제 맞은편에는 교회가 있고요. 이 교회는 이제 결혼식도 하고 장례식도 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길 위에 자주 보이는 이제 할머니인데 이제 너무 마르고 이제 볼품없어서 이제 쭈그렁탱이라고 별명을 자기 나름대로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할머니의 키우는 마른 개 그리고 멀리 보면 또 양조장도 하나 보이고 또 제이콥이 가고 싶어하는 과자 가게도 보이고 좋아하는 거리 청소부 위레트 씨도 있고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또 친구 조지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지켜보던 사람들을 창밖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한 번씩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상 같은 시간이 이렇게 차분히 나오다가 이제 갑자기 비둘기가 날아오르는 소리가 들리면서 긴박한 상황이 발생이 합니다. 이제 어디선가 말뛰는 소리가 나더니 제이콥의 시선에 말이 날뛰는 모습이 보입니다. 양조장 사람들이나 마부들이 막 쫓아가죠. 그리고 자기는 2층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될 만큼 이 길이의 상황이 좀 위험했었나 봐요. 말이 고삐가 잡혀서 정리가 되는 듯 했으나 이제 아까 앞에서 소개했던 쭈그렁탱이 할머니가 축 늘어진 개를 안고 서 있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할머니를 위로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떠나고 제이콥도 이제 엄마와 누나가 오는 시간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유리창에 이제 환하게 미소 짓는 할머니와 개를 그려놓고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이 책을 몇 년 전에 그림책 시작하면서 초반에 이제 보기는 했는데 유명하다 해서 사실은 봤어요. 그치. 언제나 항상 그림책 고전 리스트에 들어가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나도 한번 3대 거장의 책을 한번 보자 이러면서 봤는데 정말 이거는 어렵다라고 책을 표현을 하기에는 어렵긴 어려운데 뭐 그렇다고 이 사람 되게 어려운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서 사실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못한 거예요. 근데 그림이 우리가 되게 눈에 쉽게 탁탁 이야기가 전달되는 그림을 많이 보다가 좀 좋게 말하면 작품 되게 성 있어 보이는 그림체를 딱 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막 이해하고 좀 나름대로 분석해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나? 그래서 좀 어려운 책이 돼버렸나? 다른 책들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모두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뭘 가져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려니까 또 더 어렵더라고요. 애쓸수록 어려워진다. 그냥 창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봤을 뿐인 건데 맞아.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처음에는 그림이 이렇게 가로로 길게 이렇게 펼치면 되어 있는데 그림이 되게 빡빡하게 그려져 있고 막 색도 좀 전체적으로 좀 채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왔다 갔다 막 붉은 계열도 나왔다가 뭐 파란 계열도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해서 막 정신없이도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좀 멀리 떨어뜨려서 보니까 또 이 그림이 꽉 차는 게 사실은
또 되게 또 보기 좋더라고요. 이게 하얀 벽에 이 그림이 하나 딱 놓여졌다 생각하면 되게 작품성 있어 보이는 그림같이.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심미적 안목이 있으신 분들은 또 좋게 평가를 하는 건 아닐까. 제가 모르는 어떤 세계에서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게 어렵다고 어른들이 봤을 때 아이들이 또 쉽게 많이 못 접한다 이런 얘기도 저는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어려워할 거다, 이렇게 우울하고 뭐 무섭다 그러고 뭐 꼬맹아이들 그냥 책을 탁 덮기도 했다고 막 그러는데, 나름 초등학생 저학년 정도나 이제 아이들은 또 이걸로 토론도 많이 하고 이야기할 거리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런 거 보면 또 이런 거 계속 이야기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작가는 타고난 작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요. 또 적은 게 있기 때문에 마무리해. 아니,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처음에 이 마주보던 교회를 설명을 조금 했었잖아요. 결혼식도 하고 장례식도 하고. 그것처럼 창밖의 길이에서도 익숙한 사람도 만나지만 이제 개가 이렇게 많이 다치거나 이제 죽은 것 같은 이런 비극적인 상황도 벌어지는 거 보니까 이거 자체도 이제 세상의 어떤 일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곳 같기도 한 거예요. 창밖의 이 길 위가. 또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이 양쪽으로 있는 커튼이 무슨 연극의 장막처럼 이용을 좀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시선을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하면 커튼이 오른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미는 것처럼 더 휘어져 있고 그런 게 있어서 또 그림책 공부한 사람들이 보면 재미있는 맛이 아닐까 싶고요. 이제 찰스 키핑은 고독하고 병약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 역시나 이 책에서도 이 제이콥도 약간 찰스 키핑의 어떤 마음이 투영된 소년이 아닐까, 세상의 궁금함과 집안의 답답함을 뭐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싶고. 그래서 저는 친절하진 않지만 이미지와 여운이 강한 책으로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이게 이 책이 되게 특이한 게 1인칭 시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3인칭 시점은 한 두 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맞아요. 네, 그리고 1인칭 시점으로 이제 글이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화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화자가 보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아까 그 커튼 얘기를 했는데 색상뿐만 아니라 근데 그 커튼이 이 화자의 감정을 굉장히 전달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이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개가 막 죽고 좀 뭔가 급박하게 갈 때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눈만 내놓고 약간 무서워하면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커튼 모습도 있고요. 감정에 대한 전달과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데 1인칭적인 어떤 시점을 어렵거든요, 사실. 그림으로 그거를 표현하기가. 근데 그거 굉장히 기술적으로 잘 표현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그림 기법이 조금 낯선 것 같아요. 어린이 책에 잘 등장하지 않는 굉장히 거칠고 찍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막 덮고 막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즉흥적이어가지고 그 찍히는 것도 굉장히 거칠게 찍어서 찍힌 질감들 있잖아요. 깔끔하게 딱 찍히는 게 아니라 덕지덕지스러운 그런 질감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전쟁을 통한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본인의 인생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아요. 맞아요. 어린 나이에 또 참전을 했고 입대를 해서 아무래도 저는 색감도 되게 궁금하기는 했었는데 방식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은 우리가 작품에서 어떤 통에 대한 결을 되게 가져가는데 찰스 키핑은 항상 그게 면마다 다르니까 저희가 이입을 하게 되면 그 감정선이나 어떤 그런 감정들을 따라가게 되는데 이게 되게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그 세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식적인 거를 되게 싫어하는 성격인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 날 것의 어떤 생생함이 되게 느껴지고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시점이나 이런 것들도 정리가 되지 않을 사람이 순간적으로 모든 것들을 딱 받아들였을 때 그 정보가 탁탁탁 정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정리되지 않는 그 혼란스러운 것들을 그대로 그냥 표현을 해내고 있어서 낯설다라는 생각이 좀 확실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다른 책들도 이렇게 보면 장면 장면이 쉬어가는 장면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전체를 하나 통, 한 권을 통으로 봤을 때 이렇게 호흡대로 또 쉬어가는 장면도 이렇게 넣기 마련이고 근데 한 장면 한 장면을 딱딱딱
이렇게 넣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또 본 사람이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숨가쁘지 않을까? 그래서 또 어렵게 느껴지나? 아니 그것보다 네. 눈 마주쳐주는 대상이 너무 이질감이 세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보통 독자나 관객이 이입하는 어떤 그 대상이 나로 하여금 공감대가 되게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하고는 되게 다른 존재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창 너머에 나오는 이 아이도 보면 이 아이도 그렇고 이 다음에 소개할 조지프의 마당의 아이도 그렇고 일단 표정 자체가 굉장히 극단을 달려가거든요. 근데 그냥 평상시에 있을 법한 그냥 뭐 멍 때리고 있는 아이의 아이. 표정인데 맞아. 이걸 그대로 그냥 해주니까 되게 이 장면 너무 자꾸 생각하게 돼요. 왜 이마에 십자가를 넣었지? 막 이러면서 그런 것도 이제 괜히 생각하게 하는 근데 왠지 그래도 다 의도한 게 아닐까. 되게 강렬한 것 같아. 이걸로 네. 통해서 뭐 이 아이가 2층에서만 생활하는 뭐 병약한 아이라는 해석도 되게 많고 네. 눈이 어두워요.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곧 뭐 거의 죽어갈 아이처럼 막 해석하려고 약간 맞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맞아. 그런 생과 사를 보는 그런 아이의 어떤 심정들. 그러니까 아이스럽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얘는 평생 뭐 불구라서 뭐 2층에서 뭐 1층으로 못 내려가는 아이일 것이다 뭐 이런 해석들도 막 하는 걸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어떤 블로그에 보니까 이제 독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이 책을 보고 이제 이 아이 어떤 아이일 것 같니? 이렇게 물었나 봐요. 그랬더니 어떤 애 중에 학대당하고 있다 이렇게도 하는 거지. 너무 어두우니까 요즘, 네. 요즘 그런 말도 나오잖아. 갇혀 있는. 갇혀 있으니까 못 나오게 하는 거 아닌가. 그림만 보고는. 근데 제가 그거 봤을 때는 이때 도시의 어떤 발전,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주제로 삼았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국 런던에 요 말과 자동차와 뭔가 사람들의 모습이 혼재되어 있는 20세기 중반의 이 런던의 뒷골목의 모습을 되게 잘 표현해서 의외로 교과서 사파나 그 역사물 사파를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주는 책으로도 또 얘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가판대나 알프 상점이라던가 쭈그렁탱이 할머니가 기거하는 집 바로 앞에는 무슨 코지 카페라고 카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이제 교회 같은 걸 보면 여기 앞에 무슨 이렇게 교회 전단지 같은 게 막 붙어 있어요. God is love 막 이러면서 그런 이런 교회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사실 낯선 문화잖아요. 그쵸. 근데 얘네들한테는 1950년, 60년 혹은 40년대의 어떤 모습. 우리 옛날 그림책 같은 거 있잖아. 우리 어른들은 이러고 놀았어요. 뭐 이런 그림책에 나올 법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또 공부를 시키는 런던의 모습이야. 이게 옛날. 볼 게 많구나. 그러니까. 네. 그들은 그렇죠. 또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그럼 실제 모습을 그대로 담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담았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이라든가 양조장, 뭐 양조장 탑이라든가 뭐 교회, 그다음에 공장과 근대의 어떤 느낌이 이렇게 막 있는. 이분이 진짜 디테일이 맞아요. 디테일. 그냥 쓱 보면 되게 이미지만 남는 것 같은데 디테일이 또 장난이 아니고 자세하게 보면 막 이런 차에도 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거를 다 이제 재현시켜 놓은 듯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 근데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표정이 맞아요. 너무 표정이 어두워. 표정이 왜 그럴까요? 굉장히 제 3자적인 표정이야. 뭔가 이 사람이 그리는 것 자체가 그 인물들의 이입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고 그 인물의 성격을 그냥 표현해주는 작가적인 시선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서 독자도 이입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쩌면 그때 시대상의 그 모든 사람들이 이런 느낌이었고 체스키핑이 타인을 봤을 때 이런 느낌을 더 전달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 저도 같아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좀 무표정인 사람들이 많은 도시화나 이런 과도기 그런 그렇죠. 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도 이제 표정으로 보여주고 있는. 근데 듣다 보니까 이렇게 시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영화는 오히려 그렇게 1인칭 시점을 보여줄 때 우리가 더 훨씬 더 이입이 더 잘 되고 이렇게 주변부의 어떤
상황들을 더 내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투영해서 보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확실히 그림은 오히려 되게 다른 지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림이 1인칭이 되면 되게 힘들어져요. 네. 그게 되게 어렵다는 걸 오늘 그러니까 모든 영상을 보면 영상도 마찬가지고 뭔가 3인칭적인 시점을 만들어 놓거든요. 둘이 대화한다. 그러면 둘이 대화하는 걸 누군가 관찰하는 시점으로 카메라를 네, 보여준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걸 보는 그 카메라를 통해서 아 내가 이거를 보고 있고 이 인물에 대한 거를 상관관계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1인칭 시점으로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그림책 작가들이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맨날 콩콩콩 웃을 때가 있는데 기획 중에 아이의 눈높이로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을 묘사해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독자들이 잘 몰라 그게 아이의 높인지 그걸 무슨 의도로 할 건지 그 눈높이로 1인칭으로 확 가면 재밌지 않을까 재밌겠지 하지만 어렵군요. 그림책으로 연결이 되기가 되게 힘들거든 그런 기획들은 정말 그거를 쓸 의도가 완전히 분명해야 돼. 근데 그냥 아 애들이 뭐 이렇게 해서 뭐 할머니 집에 가는 거 아이의 눈높이로 하다 보면 정작 독자들이 봐야 되는 맞아. 굉장히 큰 원경이라던가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이라 이런 게 이해를 돕지를 못하기 때문에 책이 어려워지는 거야. 재미있는 기획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까지 생각 안 해.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렇죠. 사실 그림책 관심 가진 분들이 많아서 김공웅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나는 그 눈높이에 시작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어 거기까지는 모두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분명히 그 다음 단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작업은 그 부분에 가서는 이제 이렇게 모르더라고요. 자기 뭘 하려고 했는지를 그런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 편집도 되게 훌륭해요. 이 창너머 책 같은 경우에는 좌우의 프레임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단 한 장면만 펼친면이 나와요. 말이 천천히 양조장으로 가고 있는 씬. 네. 굉장히 느려져요. 거기에서 뭔가 탁탁탁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 여기에서도 말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당겼잖아요. 네네네네. 더 보려고. 네네네네. 그게 나중에는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유, 왜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이렇게 해놨을까. 언니도 되게 현란하고. 여기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여기까지. 그랬는데 아, 작가를 내가 이렇게 책 볼 줄 몰라서야 이러면서. 그 아이가 보는 방향으로 이 관심이 굉장히 크고 아 이거를 좋아하는구나라는 것도 느끼고 근데 저 말이 막 미쳐서 이제 날뛰는 그 장면에서는 프레임을 또 야 좌우로 쪼개면서 굉장히 급박하게 저 커튼 잡는 거 보세요. 급박하게 막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보지 않을 때는 저도 이 책을 볼 때 그냥 말만 보게 되잖아요. 사람이 이런 구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다 넘겼던 지점들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확실히 네. 구성적으로 훌륭한 드로잉 잘한다. 그림 잘 그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이렇게 그 긴박한 상황을 보여주다니 말하면서 그걸 보여주고 싶었을 수도 있어. 아니 모든 드로잉 잘해. 책을 소개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장면을 막 이렇게 막 수작으로 뽑더라고요. 장면 좋다고 막 말에 역동적이고. 그냥 딱 봐도 미쳐서 날뛰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런 표현들은 되게 좋은데 그냥 좀 개인적으로 이제. 다음에 소개할 조지프의 이 마당을 보면 정말 뭐라고 병적이라는 생각 진짜 병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내용은 사실 굉장히 좋아요. 맞아 내용 좋던데 내용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시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지프라는 애가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애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시멘트로 발리고 벽돌로 쌓이고 굉장히 인공적인 도시에서 사는 정말 평범한 아이인데 집에 그 생명의 것이 하나도 없어. 아, 얘 마당에는 벽돌담, 나무 울타리, 돌바닥, 녹슨 고철 그런 것밖에 없어. 벌레도 새도 고양이도 없다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비가 내리고 햇빛이 내리쬐고 바람이 분다 했을 때 바람 진짜 많이 부네요. 이렇게 날리는 거 맞죠 지금? 거의 90도로 막 그렇게 머리카락이랑 막 이런 게 날리는데 나는 얘가 안경을 써서 이 안경 렌즈가 희번덕해지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이를 악물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얘 표정을 거의 지금 괴기스럽기도 하고 변태스럽기도 하고 뭔가
이 마음이 되게 빈한 상태를 정말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데 독자 봤을 때는 되게 무섭죠, 사실은.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할까라는 호기심이 극도로 커지면서 다 마음이 막 두근거리게 되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이게 감정 표현이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사실은 그냥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에요. 바람 불고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뭐 햇빛이 내리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고물 장수가 와서 아 고물 삽니다 라는 외침을 듣고 얘가 자기 녹슨 고물 바퀴와 나무 한 그루를 바꿔가지고 자기 그 마당에 그 돌을 하나 이 블럭을 돌바닥을 하나 깨가지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습니다. 그러고서는 나무가 비가 내리고 햇빛이 내리치고 이게 이제 시간의 흐름을 계속 보여줘요. 햇빛을 치고 좀 꽃이 이제 폈는데 그 나무에서 장미야. 그래서 너무 예쁜 거지. 이게 꽃이 찍 꺾었어. 단 한 송이가 폈는데 그러자 꽃이 얼른 시들어버린 거예요. 실망을 하게 된 이 아이가 또 바람이 불고 뭐 눈이 오고 햇빛이 내려치고 시간이 이제 지나고 보니까 나무가 안 죽었어. 나무가 다시 막 거기서 자라고 있는 거야. 조그만한 그 돌 틈에서. 돌 틈에서. 그러더니 꽃이 폈어 다시. 그래서 그다 이번에는 꽃을 꺾지 않았어. 죽이지 않으려고. 근데 이번에는 자기 마당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벌레와 새와 고양이가 막 밀려들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내 꽃을 지키고 내 나무를 지켜야 돼. 그러고선 못 다가오게 외투로 이제 감쌌더니 이게 또 꽃이 시들시들하고 나무가 시들시들해서 아니 나무가 시들시들한 것도 있지만 꽃이 또 죽고 말았어. 그래서 이 조지프가 이제 막 이 눈 봐. 어? 거의 지금. 어, 잘한다. 그렁그렁할 뿐만 아니라 이 당황. 그리고 막 이 어찌할지 모르는 이 소년의 마음. 이건 내 모든 게 내 잘못이다. 그러면서 이제 얘가 정말 이 마당에서 나무 곁에서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자 나무가 앙상해졌대. 눈이 쌓이고 비가 내리고. 다시 햇빛이 내렸지고 바람이 불었어. 근데 이번에는 조지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냥 철이 바뀌어갈수록 그냥 내비뒀더니 나무가 무럭무럭 자랐어. 그리고 조지프는 그대로 나무를 내버려뒀어. 그랬더니 벌레가 다시 찾아오고 새가 찾아오고 고양이가 찾아와. 그리고 꽃이 펴. 조지프는 행복했어요. 근데 마지막 행복한 여기도 이빨 무서워. 이빨 표현과 그 다음에 이게 눈웃음을 치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잠깐 취향. 그러니까요. 근데 그린 거 아니에요? 최대한. 알고 보니까 그 얘가 막 그 고양이 벌레 새를 막 내쫓는 이 광기어린 모습. 맞아. 이 선에 막 미친 듯이 막 나 막 이러고 맞아. 있는 것 같은 머리가 막 하늘로 피치피치피 솟고 이 선의 어떤 느낌이 진짜 그런 다음에 그 옆에 장면 보면 웅크려서 나무를 외투로 감싸고 있는 이 대비되는 장면도 굉장히. 그러니까 기인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돼. 맞아. 내가 표현하는 쫓아내는 그 소년의 모습과 최대한 너무 소심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이 소년의 첫 경험, 어떤 생명을 대하게 되는 그 첫 경험에 대한 부분이 너무 표현이 진짜 사실은 이런 감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도 사람이지만 이 동물에 대한 표현이 얘네도 다 이상해. 눈이 너무 살기가 왜, 느껴져. 고양이 좋아하잖아. 고양이 좋은데 새가 무섭습니다. 할 수 있지. 되게 이 장면도 잘 그린 것 같아. 되게 네. 압도되게 만드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그 모든 장면이 압도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 빠지고 뭐라 그럴까 강하게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장면이 강강강강강강이야. 맞아요. 근데 한 가지 이 조지프의 마당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거는 소재가 나무고 그 나무를 통해서 생명을 만나는 인간의 첫 경험, 그러니까 나와 같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 어떤 다른 존재를 경험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재의 나무를 이 아이의 옷이라던가 배경에 나무 옹이라던가 나무 줄기의 나무결에 나무결 그 결을 시종일관 배경에 이용하고 있어요. 맞아요. 심지어는 처음에 나오는 이 아이가 서 있는 이 벽돌의 어떤 느낌도 다 이런 결인데 여기 보면 표정도 있어. 그러네. 처음 봤어요. 표면에서도 실체가 이런 막 개기스러운 어떤 표정 아이의 이
뭐지 서 있는 벽돌 뒤에 아니 이분은 자기가 뭘 하고 하겠다 하면 모두 그냥 강으로 결도 엄청나게 다 넣은 거잖아요. 그쵸 맞아. 끝까지. 심지어는 이 햇빛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태양도 나무 옹이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무에 대한 헌사야. 아이가 처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인공적인 어떤 환경에서 첫 생명을 맞이하게 되는 생명에 대한 경험.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쩌면 이 이야기의 시작이 나무를 보면서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예 처음에는. 사실 석판화와 스펀지 찍기라던가 그 아까 왁스 리젠트를 했나? 그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더라고. 우리 어렸을 때 했었던 거야. 그래서 크레용, 유성 크레용 맞아. 있잖아. 유성 크레용으로 하얀 크레용 있지. 네네. 그걸로 막 꽃그림을 그려. 그래서 그 위에 물 수채화로 물감을 칠하면 그 선 있는 부분에 물이 들어가지 않고 그 주변에 이제 이 색깔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물들이 이렇게 모이거든. 약간 물을 많이 쓰게 되면 그런 기법이더라고요. 그게. 그거를 막 석판화랑 펜이랑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썼으니 맞아. 그냥 이게 대체 몇 도야? 이런 장면. 네, 그럼 이 판수 올리는 것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석판화로 봤을 때는 한 10판 이상 찍어야 이런 정도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이 아이의 그쵸. 표정 장면도 이 지금 안경 끼고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서 막 두 손을 입에 모으고 막 눈을 막 그렁그렁뚱한 이 장면도 제가 봤을 때 한 석판으로 한 10판 정도 찍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뭔가 순간적인 장면을 되게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이 꽃이 죽어가는 이런 장면도 이게 글이 꽃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이게 꽃송이구나라는 걸 알지. 맞아요. 그렇게 안 썼으면 저게 뭐야. 이건 웬 덩어리인가 뭐 이런 느낌이 있기는 하죠. 근데 확실히 창나무에서 저희가 이제 조지프의 마당을 봤잖아요. 확실히 시점이 확 위로 가버리니까 이해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 아이의 감정에 되게 오롯이 되게 이입하게 되는 그치. 어떤 그런 지점이 맞아. 확실해지네요. 맞아. 창나무 보다가 이거 보니까 네. 비교가 창나무가 제일 어려운 걸로 이거부터 보는 걸로 이게 시점이 3인칭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자 시점이 되는 게 가장 쉬운 커뮤니케이션 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마치 나인 것 같이처럼 이제 이입을 하잖아요. 네. 인간이 이렇게 이입을 하기 위한 그 이입의 유도인이 필요해요. 유도 도구나 유도 소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네. 근데 진짜 인간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여기에다 종이 땡그라미를 하나 만들어놔. 그러고선 얘의 이름은 노랑이에요. 라고 하면 이제부터 얘는 노랑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노랑이라는 인격이 되고 그거를 설정을 계속 넣을수록 얘가 계속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얘 생수잖아? 생수를 보고 얘는 생순이에요. 라고 하는 순간 얘는 생순이. 얘가 맞아요. 생순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생순이 이렇게 하면 어떤 누군가의 소유에 혹은 생각하게 되는 생순이가 되고 생순이가 오늘 되게 좀 땀을 많이 흘려요. 이게 하나하나 덧붙여지고 얘 머리는 보라색이에요. 뭐 이런 순간 모든 게 어떤 캐릭터가 만들어진달까? 그래서 예전에는 그 반려라는 게 약간 생명에만 약간 붙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반려 물건도 있잖아요. 그쵸. 돌도 그런, 있고. 예, 예, 그쵸? 맞아요. 그런 것도 생각하면 진짜 모든. 돌, 정말. 반려 돌, 그 너무 좋은 거, 좋았던 것 같아. 깜짝 놀랐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진짜 뭘 하나 이렇게 규정해놓으면은 정말 딱 의미가 딱 생기는 거였다는 게. 그게 되게 큰 일을 벌여지게 되고 잘못된 생각으로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되게 외롭고 뭐랄까 내 불안한 존재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의지해서 갈 수 있는 것도 만들 수도 있는 거야. 맞아. 그러게요. 그건 기초적으로 어린아이가 판타지를 갖는 거 있지. 그거 자체가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애들은 상상력이 막 풍부해. 그런데 사실은 필연적인 거구나. 그거를 이겨내고 내가 지금 되게 작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초월적인 것들을 자꾸 기대려고 하는 상상력인 거거든요. 그런 판타지를 막 애들은 막 너무 즐겁게 판타지를 하시고 그래서 나는 꼭 그거 하면 그러면 이 주인공이 이런 판타지 세계로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
결핍의 어떤 이유는 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다른 그 작가 준비하시는 분들이 나는 그냥 즐거운 상상, 그 즐거운 상상을 왜 하냐고요. 애들은 하니까요. 아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왜 상상력이 풍부할까요? 그러면서 또 자기 어린 시절 한 번 더 생각해 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조지프의 마당은 상상력은 1도 없어. 그렇죠. 현실적인 네. 되게 마치 이거 창나무도 마찬가지고 마치 상상이 되게 풍부할 것 같은 표현이잖아요. 실제를 담아낸 이야기. 표현은 그런데 되게 뭔가 성찰하게 된다 그래야 되나? 되게 자연스러운 자연의 섭리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아이의 이야기잖아요. 그냥 맞아요. 심플하게는 당연히 햇볕 가리면 꽃 식물이 죽는 건 당연한 거고 동물 찾아온 거는 당연한 건데 그걸 얘는 다 막았으니까 그런 걸 얘기하려는 건가? 저도 처음에 그렇게 되게 거대하게 도시화도 생각했어요. 이제 자연스러움을 반하는 파괴하는 과정이니까. 근데 나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 이제 그거는 배경인 것 같아요. 도시에 맞아요. 대한 부분은 배경이고 아이가 나무 한 그루도 없는 곳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런 피폐함, 황폐함 이런 게 있는데 이 아이가 처음에 생명을 받아들일 때에 그 시행착오 있잖아요. 내 식대로 시행착오.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되게 맨 처음에 이기적으로 꽃을 딱 꺾거든요. 근데 꽃이 죽잖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는 거를 이제 알고 가고 이거를 내가 계속 누리기 위해서 이 생명의 내가 느끼는 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두 번째는 왠지 방해가 되는 것 같은 다른 타자를 다 배제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식대로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지프가 시행착오를 겪는 성장기인 거예요. 그 시행착오가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생명이 계속 살아나가는데 자기의 시행착오 다행히 죽이지 않고 완전히 죽이지 않고 우린 가끔 죽이잖아요. 그럼요. 전 잘 죽입니다. 우리는 자꾸 식물을 받아서 죽일 때가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근데 그런 과정을 너무 자연스럽게 표현을 했다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이 나는 좀 들더라고요. 당연한 거고 되게 단순한 어떤 하나의 그냥 이야기를 정말 이렇게 표현해서 확 와닿게 하는 재주가 있는 작가네요. 아니 이거는 사담인데요. 오징어 게임에 그 오일남 할아버지가 저번에 놀면뭐하니 나와서 이 조지프는 이 어린 나이 이걸 알게 되는데 오일남 할아버지가 옛날에는 꽃을 보면 꽃을 이렇게 딱 꺾어왔는데 우리 집에 놓고 봤는데 이제는 자기는 예쁜 꽃 보면 거기 두고 거기 다시 가서 본다고 뭐 그런 이렇게 삶의 어떤 지혜나 깨달음 같은 거 겪어온 거 그런 거를 이제 얘기했을 때 뭐 그런 소감을 얘기하더라고요. 이 작가가 이제 조지프를 통해서 표현을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책을 보는 많은 평론이나 어른들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괜찮아 근데 이걸 배워가는 간접 경험으로 배워가는 거고 어른들한테는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통하는 건 너무나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닐까라고 하는 거를 질문을 나는 제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사실은 똑같은 연배가 비슷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 오일남 아저씨랑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그걸 너무 좋아해. 어떤 걸? 꽃바구니. 아, 거. 내 곁에 있는 거. 아, 나 뭐 미친듯이 이번에 막 전시하시는데 막 꽃바구니가 막 아, 뭐 이걸 어떻게 다 집에 들고 가지? 아, 그럼요. 꽃 보고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근데 저는 꽃을 좋아하긴 해요.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이쁘죠. 근데 그 꽃을 하루 꽂아놓잖아요. 그러면 꽃은 화려한데 꽃이 뿌리가 잘린 채로 꽃병에 꽂아서 썩 썩고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썩은 내 그 비린내가 너무 역겨워요. 그럴 수 있어. 꽃병에서 딱 꽃을 꽃 물 갈아주려고 딱 그 분리하는 순간 막 그 짓이겨지는 그 줄기에서 나는 그 죽음의 냄새. 죽음의 냄새. 아 여기에서도 죽음의 냄새. 근데 되게 괴이한 거예요. 난 그래서 꽃다발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아름다운데 이 아래는 아래는 막 썩고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집에서 이렇게 뿌리 뽑힌 채로 얘 죽음을 나도 죽어가고 있는데 얘 죽음을 내가 볼 보면서 필요는 없잖아. 함께 시간을 보내요. 근데 뿌리가 있는 애들은 어쨌든 흙을 갈아주고 이러면 자생을 이제 여기서 그쵸, 열심히 계속. 하거든요. 그럼 난 또 배워. 화분에서 있잖아.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있지. 거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 맞아. 최선을 다해서. 이거 보면 내가 막 반성을 하게 돼. 내 하루를 너무 나는 아, 막 내 세포들을 너무 나태하게 해놓은 게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얘네들은 막 물을 쪽쪽 빨고 막 그 조그마한 흙에서 양분을 쪽쪽 빨고 막 이런 게 보이니까 아, 또 되게 내가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또 귀찮아. 그래서 화분도 안 키워. 그게 반전의 결론이었다. 결론은 없어졌다. 힘이 나요. 그럴 줄 알았는데. 역시. 그렇군, 맞아요. 아, 하지만 생명은 너무 아름다워서 나도 그 오일남 아저씨처럼 걔네들이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 있잖아요. 원래 땅에 딱 뿌리 잡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 보는 건 너무 좋아요. 산에 가거나 아니면은 수목원 뭐 이런 데 가서 보는 거 좋아요. 근데 거기도 결국에는 약간 인공적인 것들이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은 산이 제일 좋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공간. 그렇죠. 꽃을 보고 싶을 때는 이제 피는 시기에 맞춰서 뭐 곰배령 같은 데 가고 싶어요. 아직 못 가봐서 들꽃을 못 봤어요. 그 곰배령이 위에 이렇게 들꽃이 피는 되게 유명한 그 령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넘어가 다니는. 두 번을 갔는데 꽃이 피는 시기는 못 가고 근데 여기에 들꽃이 피면 죽이겠다 막 이런 그런 멋있... 데가 있죠. 천연해. 자, 다음 책을 넘어가나요? 자, 제가 소개할 책은 낙원섬에서 생긴 일이고요. 출간은 89년도, 1989년도에 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나왔네요. 네, 유작으로 알고 있고. 어쩐지 그림이 뭔가 제일 정제된 느낌. 저도 그런지 몰라도 되게... 안정되고 뭔가가 다 보여요. 요즘 책 같은 느낌으로. 요즘 그렇습니다. 뇌종양을 앓고 있을 때 그린 그림이네요. 그래서 더 단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아파서? 이런 그러니까 이런 그 사상들이 다 신선하다. 걷어져서 그리고 이렇게 열판을 얹었던 그런 어떤 것보다는 약간 그림도 조금 더 편안한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는 그 대신에 이렇게 아까 장면 하나를 되게 꽉 채우게 그리던 작가였는데 이거는 뭐 구성상 그렇게 그렸을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뭔가 면을 더 나눠서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점도 조금 되게 다르게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네, 내용은 맨 처음에 표지에 다리가 등장하는데 이 다리가 원래 그냥 이렇게 주민들이 왔다 갔다 했던 다리일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섬을 지키자 고속도로 반대 이 섬을 이제 유료 고속도로로 만들려는 이제 이야기가 이 책 안에 등장을 하거든요. 주인공인 애덤이라는 아이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 흙탕물이 흐르는 색강 한가운데 작은 섬이 있고 사람들은 이 섬을 낙원섬이라고 했어요. 이 섬에 이제 애덤이 살고 있고 애덤에겐 여기가 고향이고 이 섬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했었는데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이 다리를 통해서 육지를 오가는 자동차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이 낙원섬의 모습 자체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되게 소박한 풍경들이 되게 많은 공간이어서 막 과일 가게가 있고 정육점이 있고 그다음에 막 서점 안에서 바깥을 막 쳐다보면 그 동네가 다 눈안에 보여지고 이렇게 이런 되게 이웃들과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동네였어요. 근데 시 의원들이 이 다리를 두고서 낙원섬이 너무 정신없고 정제되어 있지 않고 너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의견을 나눠요. 여기에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아까 그 다리를 유료 고속도로로 만들어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마을로 만들자라고 이제 자기들끼리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이 통과되면서 오래된 창고와 그런 땅들을 강제로 사들여가지고 이제 이 주민들한테는 나중에 육지에 새 집을 마련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의 삶이 있던 터를 허물고 이제 새로운 건물들을 막 짓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까 주인공 소년인 애덤은 이 광경들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랑 친하게 지내던 이웃 할아버지랑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노인하고 아이들이 모두 철거지에서 버려진 목재와 벽돌을 모아서 어딘가로 향하는데 그것이 약간 버려진 습지 같은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 자기들만의 놀이터를 짓게 돼요. 그러는 동안에 이제 시의원들이 계획했던 그런 도로는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지고 세련된 도로가 완공이 되고 여기에 막 되게 유명한 가수들도 불러가지고 개공식 같은 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시의원들은 아 우리가 이렇게 멋진 걸 했어요 라고 알려주는 자리였는데 이제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가수도 막 부르고 이랬더니 소녀 팬들과 그 다음에 이 다리를 만드는데 반대했던 그런 시위대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겹쳐지면서 완전 난장판이 되어버려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개발이 이루어진 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 가게들이 다 사라진 그 자리에 굉장히 대형 슈퍼마켓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먹고 살았던 사람들도 그 대형 슈퍼마켓의 그 직원이 돼가지고 하나씩의 코너를 맡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나면 그 옆에 공동주택 니에타 공동주택이라는 곳에 이제 돌아가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그 집들의 어떤 모습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 집들의 되게 멋진 모습이 나와 있는 어떤 광고지 같은 장면 옆에 아까 그 애덤과 노인들 그 원래 살았던 이웃들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이렇게 대비적으로 보여지는데 이 친구들은 뭔가 그런 공간에 있진 않지만 되게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 자기들만의 어떤 그 섬에 관한 의미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저희 도시 사람들한테 전원주택 팔려고 이렇게 맞아요. 집 이렇게 모양새 보여주는 전단지 같은 그런 네네. 거죠? 그리고 이 전단지가 아마 그 처음에 이 도시를 계획 도시로 만들었던 그런 국회의원들이 사는 집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하나 이렇게 막 이야기를 찾다 보면은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연결이, 네, 사람들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힌트가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다 해석을 해놨구나. 네네. 아래 솔직히 이 장면이 되게 막 그렇게 뭔가 그렇죠.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 보면 막 쾌적한 환경, 호젓한 색한 침실 목조 막 이런 식으로 청결한 인테리어 이런 식으로 다 집마다 특색이 있거든요. 여기에 자기들 집 하나씩을 이렇게 네 그러니까 발전처럼.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이익을 좀 취하는 사람들과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 이 낙원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고 정작 낙원섬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모든 이런 공간을 잃고 공동주택 뭐 이런 데서 네, 급격화된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해석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거 자체도 되게 잔인한 구조더라고요. 이런 대형 슈퍼마켓에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계속 유지를 하긴 하지만 여기 들어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공동주택에 들어가서 임대료를 또 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돈이 도는데 결국엔 이 커다란 니에타? 이 곳으로 돈을 벌어다 주고 다시 쓰게 되는 약간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이랑 모습이야. 되게 네 지금이랑 되게 다를 바 없는 약간 그런 형태의 모습 같이 느껴졌어요. 지금 느낀 건데 네. 이 지금 창너머나 조지프 마당이나 낙원섬에서 낙원섬은 그나마 색깔이 조금 정제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니에타 공동주택을 표현하는 창문이 네온사인 같은 색깔? 그 저는 약간 프리즘 색깔 되게 잘 많이 쓰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색깔 계속 저도 가면. 그 뭐죠? 도시에서 이렇게 네. 들어오는 아, 그 이제 단어를 몰라가지고 아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색깔 스테인글라스요? 네. 스테인글라스 그런 색에 되게 가깝게 투영돼서 막 보여진다는 그러니까 느낌 도시의 색깔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온이나 간판 뭐 약간 그런 색조의 인공적인 색깔 있죠. 자연스러운 색깔이 아니라 아 그거를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깔고 되게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사용을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색깔 자체도 그렇게 사용을 했었을 수도 있겠네요. 자연스러운 색상이 거의 없어요. 네. 저도 그리고 공통적으로 막 작품들을 살필 때 뭔가 약간 그런 개발에 대한 어떤 우려나 뭐 이렇게 고민을 하게 막끔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책에서 저는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외서가 이제 번역서로 이렇게 출간될 때 보면은 이런 영어로 된 것들을 다 이렇게 한글화 시켜가지고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아래에다가 이제 해석을 다 따로 하고 원
그 언어들을 다 살려놓기는 했는데 원어를 이렇게 내버려두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쑥쑥쑥 다 읽었을 텐데 이건 뭔가 의미가 더 있다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장면들 중에 그 피켓팅 그 팬들하고 막 군중들이 막 뒤섞여서 싸우면서 각자 이렇게 피켓을 들고 써있는 장면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아래다가 다 해석을 달아놓으셨거든요. 근데 막 중간에 보다 보면은 뭐 자기의 이득을 뭐 이야기하기 위해 나온 어떤 식당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메시지들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막 종말이 가까웠다는 지금도 그것도 있고 3번에 가난한 자를 먹여 살리는 것이 성스러운 일이라면 그들이 왜 가난한지 묻는 것은 혁명이다. 막 이런 약간 메시지들이 어쨌든 작가가 취할 때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 같고 기도 하고 핵 비무장 뭐 운동 인도 요리를 맛보세요 뭐 이런 피켓도 있어 좋아했나 보다 그러니까 아니라 이런 시위를 할 때에는 이 모습이 되게 코미디 같은 거야 그쵸. 이게 우리도 피켓 같은 거나 아니면 깃발 같은 거 보잖아 그러면 저들은 왜 여기 왜 나왔지? 라고 하는 목적의식하고 전혀 맞지 않는데 갑자기 인도 요리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 어필을 하려고 나오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니에타 스토어 개점 피켓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 반대 운동하는 듯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까요 화요일 저녁 8시 프레다 투스의 멋진 강연 별 홍보하는 문구들 와중에 이 책은 진짜 요즘 우리 모습 이랑도 되게 비슷한 거 많이 느꼈어요. 88년도에 나왔는데도 지금 어떻게 보면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변하는 게 없고 맞아요. 이때 문제가 지금의 문제랑도 결국에는 똑같은 거죠. 변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쵸. 30년이 지나도 여기서 작가가 묻고 싶었던 어떤 질문들 우리한테 정말 개발은 무엇이냐 뭐 약간 이런 것들을 던지고 싶었다면 그게 정말 계속 현재 진행 중인 질문이구나 싶기는 했어요. 얼마 전에 고속도로를 막 이렇게 타고 귀가를 하는데 터널을 미친 듯이 통과를 하는 거예요. 10년은 십몇 킬로짜리 막 터널도 있고 해서 아 힘들었겠다. 근데 인간의 기술은 진짜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 동해바다 갈 때 우리 다 국도로 다녔거든요. 시간 되게 오래 걸렸다. 맞아요. 어느 순간 영동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서 인제 정도 가려면 막 이렇게 산길로 한참을 막 가던 그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 마을에 이제 이런 여행객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맞이하려고 조그만한 간이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도 많고 국수집 막 이런 거 그 앞에서 막 이렇게 그 지역의 산물을 막 팔려고 길가에 나와 계시는 분들도 많고 막 이랬었거든요. 가게도 있고 맛집도 있었어. 그 사이사이에 이제 갈 때마다 그래서 막 지도 찾고 막 하면서 그 골목 그 산길을 돌아다니다 가면 이런데 맛집이 다 있어 막 이러면서 찾아갔었거든요. 고속도로가 틀리니까 그 마을 위로 하이웨이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그 하이웨이가 산 중턱을 다 뚫고 이제 맞아. 가는 거지. 모든 여행객들이 아무도 그 밑에 있는 마을에 들리지 않아. 뭔가 서글프다.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그렇게 막 되게 불편하게 다녔지만 그래도 뭔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이 산 중에 어떤 이 그런 것들을 막 느꼈었는데 사람들과 함께 여기까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곳의 분위기는 어떤지 뭐 이런 걸 막 겪으면서 갔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슝 편하게 빨리 그 시간은 되게 가까워졌지만 느끼는 게 없더라고 그쵸. 심지어는 우리 남편은 터널을 막 통과하면서 계속 이렇게 라이트가 지나가니까 최면 걸리는 거 같아 근데 거기는 진짜 그래요 생각 없이 다니게 되더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터널 지나갈 때 아, 숨 안 쉬고 소원을 빌었는데 소원이 끝도 없어 너무 호흡량이 되게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숨을 못 쉬겠어 뭔가 순수하다 나 요즘 이 책 보면서 아 이게 잠깐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저는 우리 동네 요즘 막 재개발하고 아파트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 너무 좋아 기대하고 있거든요 땅값이 올라갔다 여기에 또 땅값도 올라가고 살기도 너무 편해지 인프라가 되잖아요 그리고 무슨 가게가 들어올까 이런데 아 진짜 이거 완전 우리 동네 모습인데 아 역시 작가의식을 좀 난 더 챙길 필요가 있어 이러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는 좋다 이거야 지역에
돈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어떤 것들은 나는 그거를 막 반대하고 싶진 않아. 근데 기존의 어떤 거, 그러니까 여기에 분위기를 지켜주면서 좀 천천히 개선해 나갈 것인가가 아니라 맞아. 한 번에 싹 쓸고 한 번에 싹 하고 우리의 개발은 주로 그런 식인 거지. 아예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갈아엎어. 갈아엎어서 진짜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낙원섬도 사실 그 모습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새 것으로 다 바꿔버린 느낌. 요 앞에 요 면지 여기에 보면 이제 두껍게 이렇게 길이 지나가잖아요. 네. 그 되게 두꺼운 비끔친 부분까지 다 개발한다 치면 이 섬의 대부분을 개발한다 그런 의미로 보이거든요.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진짜 이 면지도 굉장히 이렇게 쑥 훑었었는데 훑으면 안 되는 것이었군요. 보니까 진짜 이 저 거의 3분의 2를 다 개발을 시킨 거고 그 위에 습지에 네, 습지만 그 놀이터 네, 남은 거 셈인 거 같죠. 이 건설 계획에 사인한 사람들이구나. 네. 그리고 이런 아까 그 의회에 있던 맞아요. 분들 이름이죠. 네. 네. 그래서 이 인물들이 다 여기 등장하기도 하고 사실 되게 그냥 넘길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한데 이걸 되게 세세하게 해놔서 마치 이게 진짜 이 사람 완벽주의자인가? 아 그럼 주의자. 보다 보니까 그 사인의 필체까지도 그대로 담아놨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뭐 반대를 했던 이 사람들도 여기 가로치고 이렇게 기권을 누가 했는지 해서 아까 그랬나 이러고 저도 앞에 가서 찾아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팩트에 민감하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얘네들도 뭐 이런 개발 왜냐면 오래된 도시잖아요. 이 맞아요. 도시가 그리고 산업화 된 지도 100년이 이상이 넘었고 계속 갈아엎는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이런 문제들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얘네들도. 그 지리산 드라마 보면서 야 그 저런 그 절벽에서 소나무를 그쵸, 그 소나무 맞아 맞아 캐가지고 소나무들을 다 베면서 배서. 끌고 내려왔다고 1억짜리 소나무 하나 캐오려고 그 절벽에서 자라야 얘네가 풍파에 이 가지가 막 이렇게 꺾이면서 엄청 멋있어지는 거야. 그거를 이 인부들을 막 끌고 올라가가지고 전문가를 이제 조경사를 데려서 그걸 캐 캐는데 나무 막 사이즈가 막 한 뭐 3-4m 정도 되잖아. 그걸 끌고 내려오려면 주변에 내려오는 동안에 나무를 다 쳐야 해야죠. 된다는 거야. 그 하나를 그 생각까지 못했었어. 그러니까 정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네. 그쵸. 세상에나. 아니 조지프의 마당. 나무 하나에도 지금 울고 웃고 한데 야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에 대한 이야기를 낸 지가 지금 60몇 년째 60몇 년도에 이 책이 나왔는데 여전히 우리는 또 반성을 못하고 이렇게 돈 있는 인간들은 그런 뭐 난 저 나무를 갖고 싶다 끌고 내려와 이거 아니야. 몇억 원이 들어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그 커다란 나무 치공주니어에서 나온 거 그 부자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저 나무 멋있는데 저거 캐와 얼마가 들어도 되니까 저거 다 캐와 그러면서 막 직원들이 막 인부들을 데리고 가서 막 그 커다란 나무를 막 이제 캐려고 하는데 걔가 끝에 뿌리가 다른 나무랑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끊으면 얘가 죽게 생긴 거야. 그거 같이 죽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연결된 나무를 보니까 어떤 할머니 집에 있는 작은 나무인 거야. 그 나무랑 그래서 그 사장한테 아니 근데 그게 뿌리가 연결돼 있어서 이거 잘못 자르면 죽고 뭐 하니까 아 이 멍청한 것들 그 옆에 있는 나뭇가지 다 사버리면 되잖아 이건데 할머니 집이 뭐 할머니 집까지 다 사버려 막 이러면서 돈 진짜 많네. 근데 할머니가 그걸 안 넘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회장이 씩씩거리면서 왔어. 와서 이제 막 할머니한테 어떤 요구라도 들어주려고 탁 오는 순간 할머니 갑자기 차를 한 잔 딱 천천히 내고 되게 맛나 보이는 쿠키를 딱 내면서 아무 말 없이 회장을 보는데 그 회장이 할머니 눈 양 눈에 하나는 커다란 나무가 들어가 있고 이쪽 눈에는 작은 나무가 들어가 있더래. 그걸 가만히 보던 회장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선 모든 인부들을 다 물리고 자기가 혼자 막 파내려고 했던 거 있잖아. 그거를 원상복귀 시켜주는 내용이거든. 그러고서는 어느 날 이제 다 덮고 나서 할머니한테 핸드폰 하나만 주고 자기 일터로 떠난 거야. 전화가 왔어. 할머니가 막 오더니 커다란 나무 밑에 가더니 야! 그 자식이 너 바꿔달래! 이러면서 이렇게 나무한테 영상통화하면 되는데
어, 나 그 내용이 진짜 너무 아름다운. 나 그 글 작가가 생각이 안 나네. 레미 크루종이네요. 너무 잘 알아. 아니요, 이거 같이 그렸어요. 그래? 레미 크루종. 레미 크루종 그림이야? 네. 네, 네. 아, 그렇구나. 나 이거 너무 좋아. 이런 책들을 어린이 책으로 많이 만들어내면 뭐하냐고. 돈 있는 것들은 아직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릴 때만 보고 어른이 되면 안 봐서 그런 거 아닐까. 아, 어, 약간 중요한 진리인 것 같아요. 아, 어릴 때는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 그런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요. 내가 재산이 몇백억이 있는데 그까지 지리산 소나무 정도야 뭐 내가 하나쯤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하나를 가지기 위해서. 그냥 그 지리 산의 기운이라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기운을 갖고 싶었던 게 아닐까? 왠지 불로장생할 것 같고. 아니 뭔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돈이 어느 정도 막 진짜 이제 수백억 수천억 단위로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돈의 크기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냥 갖고 싶어? 어 그럼 가지면 되는 거지. 그냥 그런 수준으로 아예 그냥 그런 그 개념이 없네. 그 가치를 없네요. 정말 알면 거기 둬야 해야 되는 그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갖고 싶은 거지. 자기 집 마당 앞에. 그거를 위해서 희생되는 것들은 생각하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결들이 창나무 조지프 나건송까지 뭔가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 느낌이 있어. 네. 맞아요. 되게 신기해. 그 도시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어떤 느낌들이 맞아. 앞전에는 좀 은근히 아이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녹아서 이렇게 배경으로 보여준다면 사실 낙원섬에서는 대놓고 보여주는 그쵸. 거죠. 네. 좀 뭐 죽게 생겼는데 뭐 내가 뭐 내가 이제 좀 눈치 볼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좀 쉽게 좀 풀어줄게 서비스야 봐라. 그래서 이렇게 89년에 근데 진짜 드로잉은 되게 좋아. 너무 대단한 것 같아. 그리고 색까지 동시에 같이 막 이렇게 연구하면서 쓰는 모습이 저는 이렇게 보니까 보통 홍성찬 선생님도 그렇고 나이가 들고 이제 노쇠해지면 그림이 이렇게 날려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니까. 근데 얘는 더 또렷해지는 느낌, 역으로 가는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오 맞아요. 그 존 버닝햄도 그렇고. 주디 스콧도 마지막 작품 보면은 색이 되게 많이 달라가지고 힘이 좀 이렇게 없어진 게 드러나는데 진짜 이분은 찰스 키핑 왜 이러는 거지? 더 정리돼. 이렇게 세밀하게 막 어떻게 좀 약간 그림에 강박도 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쵸. 근데 나이가 들어서 노환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뇌종양으로 돌아가시다 보니까 의지가 그랬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괜찮으셨을 때 조금 그려놓으셨겠죠?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약간 노인이 돼서 그린 그림들을 보면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림이 귀여워져. 무슨 말씀이 잘 것 같아요. 막 이런데 그림이 귀여워지면서 그래도 평생을 그림을 그리니까 필력이 있잖아. 그게 힘이 없으니까 단순한 몇 개를 가지고 나는 호랑이를 그린 걸 봤는데 88세 화가가 이제 그 정도 됐을 때 이렇게 그린 거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야. 별 장식이 없는데도 사람이 그렇게 되는구나. 그림도 이렇게 변하네. 왜 늙으면 애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림도 이렇게 되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 자, 찰스 키핑의 역작. 근데 한국에는 제일 늦게 나오는 찰리, 샬롯, 금빛, 심지어는 절판됐다죠? 카타나. 네. 이거는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혀 없어가지고 제가 영풍문고에 주문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품절됐다고 캔슬이 딱 돼버려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귀한 거를 제가 이제 구해왔어요. 오히려 지금 여태까지 봐왔던 것보다 얘가 가장 가벼운 거지 않을까. 그리고 소년의 그 감성을 좀 더 가볍게 다루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그리고 기법 자체도 더 러프해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초기작이라서 그런 맞아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초기작이에요. 네. 그래서 67년에 이제 나왔던 책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먼저 줄거리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책은 찰스 키핑이 어렸을 때 살던 런던의 정겨운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개발로 인해서 익숙했던 공간들이 점차 사라지는 거를 그 상실에 대한 표현을 정말 소년의 감성으로 담았다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가장 볼거리는 찰스 키핑이 어렸을 때 살던 파라다이스 거리를 그대로 이제 재현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찰리와 샬럿이 나오고 그리고 금빛 카나리아가 나오는데 얘네가 함께 있던 공간이 주요 공간인데 이 공간을 잃어버리면서 얘네들이 많은 감정들을 느끼는 건데
외로움과 뭐 여러 가지 감정 느끼는데 철거 회사 사람들이 거리로 닥치면서 공간이 이제 결국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샬럿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고 둘이 결국 이제 흩어지게 돼요. 그렇게 재개발된 도시가 점점 삭막해져가고 둘은 개발된 도시에 적응하지 못해서 결국 서로 옛 추억만 되뇌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장면 나와요. 그러다가 찰리가 혼자 남은 옛 기억을 떠올리다가 금빛 카나리아를 생각을 하고 그 카나리아를 어떻게 해서든지 알바를 해서 이제 데려오기도 해요. 그리고 그 카나리아를 이렇게 돌보다가 그 카나리아가 떠나간 장소를 찾아가 보니 샬럿과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로 이제 끝나는데 소년과 소녀의 감정을 금빛 카나리아가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이기도 하고 이 서로의 환경이 달라지는데 찰리는 그냥 원래 살던 오래된 그 터전에서 살고 있고 샬럿은 개발이 된 그게 높은 고층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게 돼요. 그리고 얘네들의 두 격차는 층 얘는 고층에서 살고 얘는 아예 1층에 있는 그 위치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개발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 격차는 이렇게 다르다는 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얘네들이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은 통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의 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금빛 카나리아로 인해서 서로의 그 교감을 다시 연결을 하게 되고 서로 그냥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걸로 끝나는 걸로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지막에 샬럿의 어머니가 너 여기 아파트에 이제 자주 놀러 와도 돼 라고 허락을 하거든요. 그거 자체가 되게 낯선 공간에 얘가 왔지만 결국 친구로 인해서 이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적응을 하게 되는 그런 찰스 키핑의 어린 시절을 담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장소가 찰스 키핑이 살았던 곳이 램베스 거리라고 했잖아요. 그 거리에 교차로가 있는데 거기 이름이 파라다이스 스트리트래요. 그리고 거기서 찰스 키핑 할아버지가 채소 장사를 그 안에 사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 앞 장면에서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얘네가 이렇게 서 있는 장면 그리고 여기 시장의 거리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담았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 거리를 그리고 그 거리 위에 이제 세워진 높은 빌딩도 되게 낯선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보색으로 이렇게 했었고 파라다이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키핑한테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대요. 특히 이 파라다이스 거리에는 공동묘지가 있었다고 해요. 옛날에. 그래서 죽으면은 파라다이스로 간다라는 의미를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낙원이기도 하면서도 삶과 죽음이 같은 곳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찰스 키핑이 파라다이스라는 이름을 여러 번 나오거든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 반복적으로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 너무 심오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생명의 그 이해와 개발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정치적인 요소도 이런 거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작은 그냥 변화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 도시화가 되고 재개발이 되고 새로운 것을 빼앗겼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개인이 느끼는 감정들을 더 담은 것 같아요. 얘네들은 좀 더 시사적이고 사회적인 거를 담았다면 물론 이제 조제프의 마당도 이제 성장하는 그 과정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방에서 서울을 딱 왔을 때 제일 신기했던 게 종로 거리를 걷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종로? 네. 제가 이제 광주에서 나고 살았잖아요. 광주는 시내라고 하는 곳이 있긴 있어요. 근데 구심이기도 하고 그 정말 옛날 그 청자국 있고 했던 그 거리가 시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고 그곳이 가장 번화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스 플라워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부모님 몰래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와가지고 비행기를 탔어? 네. 어이야 돈만하지 마. 아니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그래서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대학로라는 데서 처음 가서 그걸 보고 이제 대학로에서 종로가 가까운 거예요. 종로 거리를 이렇게 걷는데 고층 건물과 거기서 또 그 고층 건물도 약간 오래된 느낌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게 외국에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해화에서 시청까지 그냥 걸어서 몇 번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 며칠 한 번 올 때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제 강남 갔으면 기절할 거예요. 그때는 강남이 뭔지 몰랐죠. 몰라요, 안 돼요. 종로랑 대학로부터 시작한 게 맞아요. 그때 이제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그게 되게 신선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저한테는 좀 기억이
좀 좋은 기억이어가지고 개발, 뭐 발전 이런 게 이렇게 찰스키핑처럼 어둡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낯설고 갑자기 들이닥친 불행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낯선 시골에 있는 사는 사람이 갑자기 막 거기에 막 리조트가 생기고 막 사람들이 차를 끌고 오고 하면은 되게 내가 살던 공간을 빼앗긴 느낌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감정이 그때 당시에는 팽배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이 책에 안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게 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 안에서는 이런 과도기가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낙원에 대한 그 파라다이스 스트리트에서 살고 파라다이스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찰스 키핑한테는 이 책도 낙원섬에서 생긴 일이었잖아요. 언제 보니까 여기도 파라다이스 아일랜드라고 있어서 그 단어에 대한 애착이 좀 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태어난 그곳에서 3대째 살고 있었대요. 3대요. 그러면 진짜 그런 느낌이 들었겠다. 자기 자리를 이제 밀어내고 좀 사라져가는 거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되게 크겠네요. 3대가 거기서 맞아. 오랫동안 지냈어요. 아버지 신문 가, 배달. 뭐 배달업을 하고 뭐 할아버지도 야채 가게 뭐 이런 그러니까 노동 완전 진짜 서민인 거예요. 본인이 그 빈곤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막 그런 거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 그냥 평범한 영국의 시장에서 있는 서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뭐 사실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다 갈리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쵸.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신축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 원래 낡은 동네에 사는 애가 거기 드나들고 뭐 하는 게 좀 쉽지 않고 이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남의 동네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 지금 현재 동네도 그래요. 여전히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에 놀이터 있잖아.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야. 그리고 초등학교는 하나로 쓰고 있어. 근데 그 초등학교에는 저쪽에 개발이 안 된 집의 애들도 있고 여기 1단지 애들, 2단지 애들인데 우리 2단지 애들만 와서 쓸 수 있는 곳이라고 딱 외부인 출입금지라고 써 있는데 통로가 다 뚫려 있잖아. 뚫려 있고 애들은 다양하게 사람을 사귀고 또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애들이 언제나 항상 어울려 놀아야 되는데 결국 그 통로도 펜스 쳐가지고 다 못 들어오게 돌아보여요. 아파트들 처음에는 열어놨 없었는데 지금은 아예 출입도 할 수 없게 펜스를 그러니까 받는 지나가지도 거예요. 지나가지도 못하게 나는 좀 그렇더라고. 아니 우리 아파트는 자기들이 지나가면서 자기들 아파트는 못 지나가게 막아놓은 그래서 그게 뭐지? 그 아파트 단지를 질러 가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굳이. 그 뭐지? 카드키가 안 되면 그 통로를 이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고 단지는 좀 커 또 그러니까요. 단지 진짜 크잖아요. 통로 막아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뭐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데는 너무 언덕이 심해가지고 이제 아파트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만들어놨어. 근데 지금 이제 사실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누구든지 있든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거든. 근데 아파트에서 계속 이제 그 건의가 올라오는 거야. 외부 사람들이 그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게 불편하다. 아니 근데 외부 사람들이라고 해봐야 다 이 아파트에서 그쵸, 오고 가는 일하는 사람들이잖아.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못 오게 하고 하면 어떡해. 결국은 자기 손해거든. 그쵸. 맞아요. 통로를 열어놔야 뭔가를 내가 혜택을 더 입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낯선 사람들이 우리 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막 쓰면 돈이 줄줄 새는 것처럼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옛날 사람이니까 이제. 근데 나는 아파트 단지 있는 데서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조 아파트, 삼부 아파트, 시범 아파트, 미성 아파트, 한양 아파트, 그다음 한성 아파트 뭐 애들끼리 그냥 삘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은 백조 아파트 앞에 가서 놀던 오늘 거기에 그 거기 가서 뭐 무슨 흙장난을 하더라도 구조물이나 이런 걸 봐서 거기가 적당해. 아니면 오늘 미성 뭐 2동 앞에 가자. 뭐 A동 앞에 가자. 광장 아파트 오늘 어디서 만나자. 막 이런 식이었거든. 정말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해서 했던 것 같은데 요새 애들은 또 그게 아니 사람 애들도 별로 없는데 그거를 그래 그러니까 다 막아놓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관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를 그만큼 하려면 더 뭐 인력이 들고 시간이 들고 뭘 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조금 줄이려고 그냥 차단하는 거지. 그쵸. 무조건 그냥 근데 모르겠네요.
또. 근데 이제 저 책을 보면서 아이 저 옛날에도 저렇게 영국 애들은 그 아, 기조 결론이 좀 네. 이상하던데 이게 나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갑자기 엄마가 반대를 했다 하면서 다시 시즌2가 되었네. 그것 때문에 저는 오래 했던 논론 얘네가 찰리가 흑인인가? 그런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약간 얼굴색이 그쵸. 앞에도 좀 그런가? 그러면 여기선 되게 모호했어요. 맞아요. 초반에 되게 모호했는데 그 다시 와 언제든 와도 돼 할 때는 뭔가 그쵸. 나는 그냥 계급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냥 서민과 어떤 네네네네네네. 사회적인 계급이 달라서. 안 그런 장면도 좀 있어요. 근데 여기선 유독 그렇게 보여가지고. 여기는 진짜 확실히 높은 곳 낮은 곳 설정을 확실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계속 수직으로 올려다 맞아. 보는 구도를 좀 이런 거 몇 개 쓴 거 보면. 그리고 얘가 알바를 해가지고 이 새를 사요. 그것도. 아, 얘는 돈이 없는 아이고, 예, 샬럿은 높은 곳에서 방만 쳐다보는 거면 그냥 밖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지 말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밖만 보는 거잖아요. 거기서 오는 계급의 차이가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참 재미있었어. 카나리아 새도 올라오는데. 마지막에 엄마가 엄마가 어떻게 했는데? 엄마가 이제 다음부터 놀러 오라고. 인정. 갑자기 이렇게 한번. 딸이 너무 외로워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금빛 카나리아잖아요. 은빛도 아니고 동빛도 아니고 금빛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좀 투영된 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거지가 공주 만나가지고 그 공주랑 결혼한다는 내용이 현대판 아니야? 이거 그런 현대판 느낌이 든다. 막 어려움을 막 불사하고 막 미션을 수행하고 막 해가지고 공주랑 결혼하게 되었다. 뭐 이런 옛날 이야기를 여자친구 만나는 내용으로. 69년에 나왔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이때 한참 막 개발되고 이래서 이 이야기가 오히려 더 되게 자연스럽게 걔네 그랬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사실 계급이 훨씬 더 좀 고정화된 사회이기도 하고 나 그 얘기 너무 웃겼어. 어떤 친구가 프랑스 남자랑 결혼을 하는데 그 프랑스의 시어머니가 어디 감히 우리 집안에 다른 나라 사람 더구나 동양 사람하고 결혼을 하시냐고 막 반대를 했대. 정서가 귀족 약간 무슨 그런 핏줄인가 봐. 그래서 막 안 된다고 막 반대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전에 프랑스에서 이제 파리에서 개인전 할 때 그때 동양 언니를 이제 만났는데 그 언니가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한 케이스였어요. 자기가 처음이라는 거에 되게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외국인 며느리를 뵌 게 처음이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반지를 다 끼고 있어요. 그 로얄 패밀리 해가지고 계급 그 자기네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이 다 있대요. 지방에 네, 자기네 그 자기 성 가문 성이 있대요. 캐슬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씩 모인대요. 그 안에서 약간 그 자기네들끼리 교류 예. 그런 거 이렇게 뭐 주위시들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나누는 것처럼 정보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되게 자기는 귀족 집안이 됐다는 그 생각에 되게 행복해하면서 살더라고요. 그 언니는? 네네. 저는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계급 자체도 약간 무의미한 건데 근데 내가 모르는 뭔가 다른 세계가 있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기도 했고 그 사세 그들이 사는 세상이 또 그런 있겠죠. 거 봐요. 아니 근데 약간 갑자기 좀 다른 얘기지만 가문에 대한 환상은 우리가 막 어유 무슨 현대 사회에 그런 게 있어 에이 뭐 필요 없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해도 어느 날 나는 내가 그런 걸 갖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배우 정혜인이라는 애가 정약용의 직계후손이래. 네, 맞아요. 들었어요. 내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그 정약용님의 직계우선 그것도 뭐 방계도 아니고 직계우선 막 이러면서 아니 그 정약용님의 자녀의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야. 제가 어머 얘 훌륭한 집안의 아들이구나 막 그게 무슨 상관이야 사실. 그렇잖아. 근데 그냥 그 정약용의 직계우선이라는 게 엄청난 강력한 그러니까 나조차도 그런 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 이순신의 후손이에요로 어머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외국 애들도 그 백작가의 뭐 구르봉 왕가의 뭐 핏줄이야 막 이러면 얘네들도 이러는 거지. 아니 1도 도움 안 되는 거지.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 언니가 아, 자기는 외국인 며느리야. 나 같은 케이스가 없어. 거기 귀족 집안을 가면은 다 그런 사람들 뿐이야. 얘기하는데 아무 일도 관심없고. 저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차스키핑이 이제 뭐 한 시대를 풍미하긴 했지만 호불호가 갈릴 정도로 아까 무슨 뭐 아디존이라고 에드워드 아디존이라고 하는 작가가 뭐 저속한 예술가고 뭐 지만족에 뭐 하는 뭐 어린이 책엔 적합하지 않다 아마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약간 오해가 좀 풀렸다는 생각이 오늘 들기는 하는데 왜 절판이 계속 되는 걸까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래도 어떤 되게 시대상을 되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작품들이어서가 아닐까라는 아쉬운 마음이 조금 있기는 하네요. 계속 절판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예스러워지고 뭔가 네. 우리 시대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림책을 그냥 이렇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즐기려고 본 사람들은 시각적인 거에도 정말 많이 좌우는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너무 놀라는 거지. 그렇죠. 쎄서 얼굴 이런 내용이나 의도나 그런 거를 이제 미처 다가오기도 전에 그것부터 그러니까 이 책은 이렇게 미뤄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섭이가 또 덜 되지 않았을까. 섭이? 네, 섭이. 네. 그냥 옛날 고서적인 느낌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응. 그 옛날 풍경을 그대로 담았고, 그때 우리는 이제는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하는 어떤 풍경이나 환경들을 보여줬을 때 오는 약간 격차?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에 이렇게 어렵고 오히려 더 고정관념이 되게 셀 때 지금 영미권은 더 좀 아직도 셌거든요. 근데 이렇게 센 사회에서 이렇게 실험적인 그림책을 출판할 수 있는 작가적인 어떤 힘, 고집, 역량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알아주고 출판을 하자 라고 할 수 있는 출판업자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3대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는 데에 지목이 될 수 있지 않았나. 더 대중성은 좀 낮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비판을 하고 기인이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의 시도만큼은 우리 작가들이 너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더 과감하고 실험적인 것들을 보여주려고 할 때 또 그거에 자극받고 표현이나 시대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갈고 닦아서 나갈 수가 있는 건데 다들 몸살이고 있는 거야. 다들 뭐 어떻게든 예뻐 보여 어떻게든 대중적인 물론 그렇지 뭐 얼마 전에 유키지의 그 짤을 봤거든요. 물레동에 있는 그 잘 안 팔리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작가한테 그래도 대중적인 소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작가가 그거 이전에 자기가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떤 표현을 하고 어떤 도전을 해가는 건 왜냐면 예술은 선도하는 거니까 돈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자기의 어떤 한 부분을 이뤄내려고 하는 도전의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또 그 평론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작가들이 실험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진짜 열심히 한다. 뭐 옆나라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미국 애들을 봤을 때 그쪽에서 하는 실험적인 그런 책들보다 훨씬 우리가 많은 대중적인 실험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자본주의적인 시각이 지금 전직으로 다 덮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때 1960년대 뭐 전쟁 끝나고 막 격동의 세월을 보낼 때 나오는 어떤 다양성에 비해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 고착화된 거 아닌가 전체적으로 전지구적으로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배고프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배고픔이 조금 해결이 된다면 그래도 하고 싶은 걸 하고 새로운 걸 하려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체스키핑이 좀 남겨진 유산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어떻게 하면 실험적인 삶을 살 것인가 좀 더 예술적인 사고를 이제 나오지 않을까요? 얘네들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바뀐 삶이잖아요. 이제는 AI와의 우리 싸움에서 컴퓨터를 이길 것인가 가상세계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쪽이 가지 않을까요? 그 양쪽이 대립할 것 같아요. 가장 정말 처음부터 손으로 만드는 그 모든 것과 그다음에 가장 디지털스러운 최첨단의 기술 이게 딱 양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가치가 두 개가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이걸 연결하는 놈들이 돈을 벌겠죠. 결국엔 또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날로그 가봐요. 근데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양립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에 둘 것이며 또 자본에 흔들리기보다 어떤 문화와 정신을 선도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를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린 예술가가 아닌가? 배고프지 않게 해야 되는 게 1차적인 목표지만 배고프지 않는 것만 신경 쓰기에는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 문화에 대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우리 다 뭐 할 말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차일드스키핑 어렵다. 뭐 딴 사람 해볼까라고 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하고 지나갔었어야 돼서 또 이 기회에 다시 보는 시간을 가져 좋았습니다. 또 오랜만에 만난 달보기도 좋았고요. 또 서다람 두 번째 잘했고요. 충기 가을 타지 말고 기운 살짝 티를 더 내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